안녕하세요. 부양란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고 나서 지금 날씨가 화창하지는 못해도 습기가 촉촉하게 묻어져 가지고 나오는 게 굉장히 남들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간 노지 현황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데는 보이는 쪽은 수박. 막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노지 재배동 들어가 보겠습니다. 닌겔라입니다. 덴드로비움 닌겔라. 지금 한창 이렇게 꽃들이 많이 맺어 놓아 가지고 지금 피는 아이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피고, 그죠? 피는 거 보이시죠? 여기 하고, 시루진해입니다. 지금 조금씩 꽃들을 물고 나오고 있네요. 아래는 시몽수몽입니다. 시몽수몽. 시루진해가 꽃을 물고 나오다가 비가 맞아가지고 꽃이 조금 상할 것 같네요. 한 꽃기가 바람에 쓰러져가지고 있고 시루진 노추센이 있습니다. 노추센이들입니다. 요 아이들이 아직 올해 꽃한번 살짝 피고 제가 물 조절을 잘 못해 가지고 조금 그랬습니다. 지금 다시 꽃들을 내밀고 있는데 노주신이는 지금 조금 있으면 꽃이 쏟아질 것 같고요. 한 꽃이 부작입니다. 지금 이제 노지로 나왔으니까 꽃든 끝물이겠죠, 그죠? 꽃든 끝물인데 간혹 쳐다보면은 꽃이 지 시기에 못 피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꽃들 맺어가지고 꽃들 피기 시작하는데 장마통에 제대로 꽃든 행성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안에도 보면 꽃들을 아마비들 막 크게 물고 나오는데 저 애들이 양화 비에서 안 녹을지 모르겠습니다. 소금 비키 하고요. 소금 비키 합니다. 지금 또다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네요. 아누스붐 슈퍼붐입니다. 봄에 그렇게 많이 아누스붐을 드러내고도 지금 아누스붐 슈퍼붐이 막 지친해 지금 이래가지고 꽃들을 계속 이래가 물고 나옵니다. 저기 보이시죠? 벌브 필름이고요. 두진석국입니다. 두진석국. 여기 보이시죠? 뒷부분 꽃지연이 계속 피고 지고 합니다. 저쪽에는 지금 꽃들을 많이 달고 있고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옆에서 풀을 다 뽑았습니다. 쭉 이거 제가 너무 꽃이 좋아가지고 야생지처럼 이래가지고 제가 꾸며보는 게 제가 꿈이 최대한 꿈의 소원이었습니다. 거의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막 저희 뭐 야생지 수준으로 해가지고 발레놀 수 있어요. 그간 팔고 물건을 내고 나서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들은 치유를 하고 있고, 스타노피아. 아마 국내에서는 아마 요것들은 아직까지 처음 소개되는 종들일 거예요. 스타노피아. 밑에 보면은 제가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딸기, 방울토마토 막 그런 일반 토마토 엄청나게 이래가지고 갖다 붙놨습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 그냥 막따 가실 만큼 따 가셔도 됩니다. 스콘비기입니다. 지금 올해는 진화가 3개를 내려가 보고 있네요. 딕바야나 종이고요. 딕바야나 지금 이제 딕바야나 신화 들이 올려오고 있습니다. 스콘비기하고 아래 도마도 보이시나요? 도마도가 끝이 없습니다. 쭉 오시는 만큼만 있으면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쭉 봐보시면은 어마어마하게 심어놨습니다. 이거는 반칙인데 난을 자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마도 아니십니까? 아마 자랑 안 해. 제밥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천도진 석고기입니다. 위에 보면 헐크 그레슨도 꽃이 많이 피어가 있네요. 카메라가 역광이 돼가지고 아마 제대로 잘안 나올 거예요. 한우숨 수프범입니다. 여기에 까지도 심어놨습니다. 까지가 한참 많이 열려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까지 많이 여는 거. 대명석곡을 이렇게 누드를 시켜가지고, 꽃들 작년에, 지난해에도 꽃들이 엄청나게 피었습니다. 피어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뿌리 보이시죠? 뿌리가 장난이 아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트랜스파렌스. 여기에는 보면 아래는 또 오이가 엄청나게 심어져가 있습니다. 오이. 크리산섬입니다. 지금 뭐이 보약비 맞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얘들이 엄청나게 이래가지고 성장 폭풍입니다. 성장 완전히 폭풍적으로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정말 힘껏 힘받아가지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장미석곡 그래봬. 여기 오이 이런 거 보이시죠? 오시면은 무한정입니다.
장미석국이 거의 지금은 이제 성장을 거의 다한것 같아요. 앞으로 뭐 얼마나 성장하겠습니까? 이제 거의 다 성장 마무리. 우리 한국기 그 하이난렌스 무늬종입니다. 요 아이들은 중투인데 중투 꽃에도 중투 무늬를 정확하게 달고 나오는 거예요. 꽃에 중투 무늬가 없으면은 그는 고정성이 아니고 나중에 후발로 꽃이 후발로 신하들이 신화가 나면은 잎이 없어가지고 후발로 없어지는 품종이에요.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간혹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우선에는 그거는 고정성 같이 보이는데 꽃에서 중투무늬가 안 나타나면은 그거는 거의 후발로 나중에 없어진다고 재배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배 환경 조건에 따라서 빛을 조금 덜 받으면은 거의 꽃그 무늬종들이 무늬가 그 소멸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은 좀 빛을 강하게 쬐어 주셔야 무늬가 그대로 선명하게 나는. 이 아이들은 아주 완전히 고정성이 돼 가지고 신화잎 보이시죠? 신화잎은 이렇게 무늬가 살짝 들어가 놓았다가 나중에 잎이 햇빛이 바래지면은 아주 진한 식으로 이래 가지고 중투를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신하들은 무늬가 안 나타나죠? 이렇게 하는데 붉은색으로 왔다가 나중에 꽃이 없어지는 거예요. 30년 동안 자란 겁니다. 아래는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래에 당깁니다. 당기고 그 옆으로는 쳐다보면은 옆으로는 보면은 들깨 잎이고 아래 우리 노지 재배를 하면서 거기에 없어가지고 우리 판때기를 걸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잠깐 이래가지고 여기 방치 했더만 조금 물론 물음병이 올것 같아요. 보이시죠? 아필름입니다. 아필름이 아니고 요 볼보필름도 지금 이런 꽃들을 맺어 나오네. 이 비우기 시에도 그렇게 꽃들이 맺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이 큽니다. 아이고 오이가 엄청나게 크네요. 보이시죠? 제가 정말 해보고 싶은 걸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신화들이 조금 늦게 자라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쳐다보면은 그 벌써 이제 그게 뜯고 나오네. 이게 여기 아마 그럴 겁니다. 블루문 원종일 겁니다. 예, 블루문 원종 그 필리핀에서 채취돼 가지고 왔는 건데 저희 집에서만 벌써 지금 한 20년을 아그 20년 가까이 자랐는데 탑사키가 조금밖에 안 돼. 저희 집에서 왔을 때그 20년 기였는데 탑사키가 지금 10cm 정도 되는데 밑에 탑사키 뿌리가 30cm가 넘었으면 이게 얼마나 오래됐다는 그 증거 아닐까요? 보춘석 고기입니다. 아나스뭄 수프범요. 이거는
꽃이 400줄이 좀 크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 선별을 하나 해봤는데, 정말 꽃이 큽니다. 예쁘시죠? 요 아이들은 관주수국인데, 정말 저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자라주리라고 생각했는데, 생각 외로 잘 자라진 않았고, 아니겠습니까? 제가 햇빛에 계속 무르고, 조금 비 때문에 그런지, 습 때문에 그런지 신화들이 나면서 망가지고 뭐 이런 아이들이 많이 보이네요. 뭐 되겠죠. 뭐 그죠. 여기에 보시면은 장미석국을 부작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 여기에 노디게시 종들이고, 인근 꽃집에서 관엽들을 판매하다가 버리는 걸 제가 주워 와가지고 우리 온실 안에 꾸미려고 주워 와가지고, 이러니까 뭐 얘네들도 뭐 나름 성장을 잘하네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이래가지고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오는데. 잘 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바깥에는 고추입니다. 고추 쭉 보이시죠? 금채석국이고요. 철피석국입니다. 철비도 뭐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 철비가 한 7, 8종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 무늬종입니다. 커피나무야. 그냥 이 아이들은 이 근체 노빌인데, 알바도 아니고 끝에만 살짝 점을 찍는데, 이 아이들은 꼭 1년에 두 번씩 꽃을 피네요. 봄에 안에서 4월 초에 한번 피우고, 4월 초에 배우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 노지 그 힘을 받으니까 또한번더 꽃들을 더 피웁니다. 올해도 막 신화들이 막 폭풍 성장을 합니다. 막 그냥 막 쭉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막 꽃이 아마 볼수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냥 나무 뭐 지나가다가 나무 막대기에 주워가지고 이래 그 해가지고 그냥 가만 하니까 지어 나는 대로 이 멋으로 이래 가지고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 한번 봐보세요. 비가 오니까 막 뿌리 생장점이 쭉쭉쭉쭉 늘어집니다. 덴드로비움입니다. 필리핀 쪽인데, 요 아이들도 1년에 한 세네 번 꽃들이 피는 거 있고, 여기 노빌리오인데, 벙커기 안에 보이시죠? 이 깡대기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 30년을 기르다 보니까 이렇게 뒤에 이제 태쪽들은 이제 가고 행체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그 후손들이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이 아이가 아마 우리 집에서 제일 난도질을 제일 많이 당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난도질을 당했는데,
향후 2년 동안 이제 난도질을 안 당하고 안 시키고 그냥 보고 있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세히 보시면은 내려서 보겠습니다. 고주석과 문희정이에요. 개우 이제 지금 4촉 번식 시켰습니다. 4촉 번식 시켰는데 내년에는 아마 분양해야 될것 같아요. 문희정 멋있죠. 갈수록 문희가 자꾸 화려하게 됩니다. 내년 되면 분양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아이도 거의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된 아이입니다. 노빌리오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아이도 아마 한 40, 50화분은 아마 분촉이 된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금 비 맞고 또 새로 2차 꽃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생스 고기입니다. 저기도 야생스 고기고, 여기도 보이시죠? 이것도 야생스 고기예요. 여기 또 묵은 아이가 또 있습니다. 이 아이도 뒤에서부터 쭉 붙여가지고 돌아왔는데, 뒤 거는 다 떨어 보기 싫어서 다 뗐는데, 지금 앞으로 반대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워크리아나 부작입니다. 부작이면은 이 정도는 돼야 부작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이 자생 산지처럼 이렇게 아마 올해는 꽃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필것 같아요. 멋있죠? 팍팍팍팍 이래가지고 자라는 게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막 자라는 거 보고 있으면은 막 이게 가슴이 막 쿵쿵쿵쿵합니다. 그리고 부양의 힘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시죠? 이 너무 커서 주체를 못 해가지고 아예 큰 원판에다가 제가 이제 부작을 해봤습니다. 다음 12월달에 전시회 때는 꽃이 만발하게 확 피어가 있겠죠. 제가 올해는 번식을 두번 합니다. 두번 해가지고 전진이 두 개씩 이래 달리는데 뭐 아마 꽃이 조금 늦게 피지 않을까. 그렇게 두번 피면 두번 번식을 하면 꽃이 아마 늦게 오지 싶습니다. 여기도 보천석고기입니다. 다발떼기입니다. 보이시죠? 아필리움인데, 요것도 아필리움이고, 요는 아이펜드 아필리움인데, 한 20촉씩 지금 숨은 심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20촉 있는 걸 화분이 이래 가지고, 우리 부양에 지금 한 30, 40 화분 정도 있는데, 아까워서 판매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이 작품성이 되어 가 있는 걸, 하면은 20촉에 가격대가 높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꺼려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 혼자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덴드로비움 꽃들, 이거는 제가 자랑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카메라를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꽃은 내 육안적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꽃이 원체 작아가지고 제대로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꽃입니다. 제 손톱보다도 작죠. 그래도 이 꽃은 자기 나름대로 매력 개성이 있어가지고 약한 40일간 이렇게 피어가 있습니다. 핏든 자리에서도 매년 이렇게 피어주고 꽃은 작지만은 아기자기하게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 보이시죠? 여기도 하나 부작위 또 하나 있습니다. 보이고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여기 트랜스파렌스입니다. 쭉. 지금 막 피어나려고도 하고 있고 진짜 이래가지고 색상이 화려하고 청교하고 아니었습니까? 청교하게 이래 쭉 이래 붙어가지고 멋있습니다. 조금 오늘 이게 시간도 연장되고 이래하면서 제가 카메라가 많이 좀 흔들렸으면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많이 흔들리죠. 이게 우리 아들이 수입해온 호접란인들입니다. 온종 호접란인 땅바닥에 그냥 막 내둥그러져 가지고 호접란 실레리아나 이래 가지고 수입해 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걸 지금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어가는 수준입니다. 웅수국이 살짝 꽃들 피려고 내미네. 아누스뭄 이래가 완전 대작 대략 작품 줍니다. 내년에 올해도 꽃이 많이 피지만은 내년에도 아마 어마어마하게 꽃이 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다가 살짝 오다가 지금 잠깐 그쳤는데 오늘도 하루 종일 비는 오겠다 그러네. 보이시죠? 부양에는 항상 끊임없이 발전 연구 노력을 하고 어떤 소비자분들에게 끊임없이 신뢰와 정직을 할수 있는 그런 나눔으로 거듭되겠습니다. 항상 많이 지켜봐 주시고 거짓없는 그런 정말 순수한 농부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